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나요? 네, 그래도 좋아요. 네. 자, 오늘 풍경 안에 사람 넣기 1편인데요. 오늘은 뒤에 카페 그림을 그리고 앞에 담벼락에 약간 비스듬히 기대서 여친을 기다리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그리기로 했어요. 스토리를 좀 넣어서 그려봤는데 처음부터 여러 사람을 그리게 되면 또 부담스럽고,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을 넣어 볼 거고요. 자, 제가 연필로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너무 디테일하게는 그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연필을 만약에 쓰실 때는 저처럼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그림 그리실 때 조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다 그리고 다시 펜으로 그리려면 그림을 두 번 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지고 과정이 지루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주인공, 예, 사람도 이렇게 넣을 때 저번에 영상에서 혹시 보셨나요? 3대3, 그러니까 위에 반, 상반신 반, 하반신 반, 또는 3대3.5, 그래서 다리 부분이 상반신보다 아주 조금 길게 풍경에 넣을 때 막 8등신, 9등신 이래가지고 그 나의 희망사항, 나의 이상형 막 이런 거 너무 이렇게 강조해서 그려 넣으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여기에 약간의 저의 이상형, 옛날 네 그런 이미지를 조금 넣긴 넣었어요. 네, 거짓말은 못하겠네요. 네. 자, 이제 이 정도 스케치하면 딱 좋아요. 연필을 쓰실 때. 그리고 이제 코픽 0.3mm 네 라인펜으로 그려보겠는데요. 또 사람을 그릴 때 이런 그 필터가 립이 너무 두꺼운 걸로 그리게 되면 그 선이 투박해 보이면서 부피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0.1mm도 좋고요. 0.2mm도 좋고 너무 두꺼운 펜은 조금 네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핸드폰 들고 있는 손도 그냥 이렇게 뭔가를 잡고 있는 느낌? 네, 요 정도만 그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목구비는 생략할 거고요. 풍경 그릴 때 이목구비 너무 표정까지 다 넣어버리면 그 표정의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트하려고 여친이 아직 안 와서 담벼락에 기대서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여친 기다리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에요. 네, 이 모습을 그리다 보니까 제 또 옛날 생각이 스멀스멀 나기 시작하네요. 옛날에 저희 데이트할 때, 저희 때는 왜 코리안 타임이라는 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5분 정도? 네, 5분에서 10분 사이? 그렇게 좀 늦게 가는 거를 매너로 생각하고 땡! 하고 너무 가서 일찍 가거나 아니면 그 5분 전에 도착해서 기다리게 되면 내가 너무 그 좋아해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해서 적극적이다. 이렇게 보이게 할까봐 그런 방법을 별로 조금 안 했던, 피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제 또래 분들은 아마 조금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 그림으로 돌아와서요. 자, 바지의 느낌을 그냥 흥미를 좀 주기 위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붓펜, 네, 요걸로 이렇게 좀 연하게 칠해보고요. 뭐 집에 마카나 아니면 수성 사인펜 같은 거 있으시면 연하게 칠해서, 네, 그렇게 뭐 재미있게 한번 연출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벽에 기대어 있는 카페 건물인데요. 너무 복잡하지 않게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죠? 앞에 사람도 있고 내용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또 뭐랄까요? 아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심플하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요런 거 그릴 때도 그 잘 안 되실 때는 점을 좀 찍어놓고 움직이시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천천히 그려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데이트 얘기를 잠깐 더 하자면요. 아, 정말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그렇게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데이트할 때 일찍 도착했는데
그 동네를 한 바퀴 돌은 다음에 들어갔던 그런 기억도 나거든요. 요즘 만약에 그렇게 시간을 안 지키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국물도 없겠죠? 네. 세월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남아선호사상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투의 시대에, 미투까지 오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진짜 격세지감입니다. 네. 많은 변화가 있고요. 네. 그러나 그런 변화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옛날에 저희 때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단무지 같은 남자. 그래가지고 싫어하는 남자 스타일. 단무지 같은 남자. 뭐냐? 아실까요? 네. 단순 무식 지랄 같은 남자. 그런 말 있었어요. 옛날에 진짜거든요. 네. 근데 요즘도 있다고 해요. 단무지 같은 남자인데 요즘은 좋아한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순 무식하지만 지갑은 든든한 남자. 아니, 옛날에도 우리도 지갑 든든한 남자는 좋아했던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못했을까요? 네. 그건 어디서나 환영받을 일인데 말이죠. 네. 자, 카페 인테리어도 아주 최대한 약간 일러스트 스타일의 느낌이 나도록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친구들 중에 그렇게 결혼해서, 그렇게 연애하다가 결혼에 꼴이 난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저희 친구 때는, 교수님께 주례를 부탁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요. 거기에 그 재밌는 루머가 있어요, 옛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신랑이, 자기 교수님께 주례를 부탁하러 갔는데, 아, 저 결혼하는데, 주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교수님 제가 주례비도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우리 사이에 무슨 주례비야. 전 그렇다면 자네 신부가 이쁜 만큼 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신랑이, 이쁜 만큼? 그럼 너무 어려운데? 그랬더니, 10,000원을 주례비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주례비를 준다 그러고 10,000원을 놓고 가? 아, 이건 지금 너무 심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결혼식 날 막상 신부의 얼굴을 싹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보게, 저기, 자네가 지난번에 10,000원을 놓고 갔는데, 내가 얼마를 거슬러 주면 되겠나? 이랬다는 신부가 예쁜 만큼 달라고 했더니 신랑이 일단 10,000원을 줬는데 주례 본 교수님이 그것도 많다고 거슬러 준다고 했다는 네 그런 웃지 못할 옛날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어우 네 어우 누가 저좀 말려주세요. 막 이런 왜 이렇게 생각이 나지 이런 게. 자, 이제 그림으로 잠깐 들어와서요. 제가 좋아하는 지그 컬러펜 그레이 톤으로 연하게 칠해보고 있어요. 이런 거 칠할 때, 물론 이거보다 조금 짙은 색도 괜찮겠지만, 가지고 계신 수성, 뭐라 그러죠? 플러스펜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살짝 칠하신 다음에 붓으로 물 묻혀서 연하게 퍼지게 이렇게 느낌을 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에 무늬도 조금 심심하니까 넣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오늘은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사람 그리기, 그래도 아직 어려우신가요? 기울기, 요렇게 비스듬하게 서 있는 사람의 경우는 다리와 몸의 기울기, 이런 것도 조금 보시면 좋고요. 나는 손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시는 분들은 양쪽 손을 전부 주머니에 넣어버리세요.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고 자주 만나요. 구독은 꽁쪄.